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쯤은 나라의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지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요. 그런 경우에 내가 이 세금을 이 정도 내야 할까? 더 내야 할까? 적게 내야 할까?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 꼭 찾아가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국에 과연 세무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세무사들이 아직도 인원수는 그래도 적다고 합니다. 그런 세무사들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세무사회라는 조직이 우리나라에는 엄연히 있습니다. 이 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원경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모시고 오늘 만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좀 많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원경이 세무사회 회장께서는 네. 이 조직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 회장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세무사 회장의 임기가 2년이라서 이번에 두 번째 재임한 그런 세무사 회장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력을 잠시 보니까 네. 우리 저 원경이 세무사 회장께서는 그 전에 네. 여주시장을 역임하셨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선출제니까 네. 뽑혀서 당선이 되셔서 예. 시장을 하셨겠지만 예. 시장은 한 임기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끝내시고 네. 세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2014년 7월부터 네. 2018년 6월까지 경기도 여주 시장을 했습니다. 네. 여주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무사를 하면서 여주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주 시장 그 출마를 준비를 했고요. 그전에는 제가 1976년부터 국세청에 이렇게 입사를 해서 20년간 국세청에 이렇게 다니고요. 그리고 20년 후인 1996년부터 세무사 개업을 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서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이후에 제가 이제 세무사로서 세무사회를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세무사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2013년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임기인 세무사회 런닝메이트 부회장을 했는데 그 중간인 2014년도 여주시장에 당선돼서 그래서 2014년 6월 30일까지 네. 한국세무사 부회장으로 그렇게 있었고요. 한국세무사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또 세무사로서 고향인 여주에서 여주대학교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전국의 세무사 회원이 몇 명이십니까? 네. 우리 이제 세무사회는 이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된 세무사가 15,000명이 이렇게 되고요. 또 교육은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세무사도 한 10,0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무사들은 이제 등록하게 되면 세무사로서의 업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등록을 했더라도 휴업하고 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무사들이 활동이 결국은 납세자들을 돕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네. 세무사회의 활동에 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세금 문제 믿고 맡기고 싶어요. 사업자의 세무 고충을 덜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불필요한 세금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절세 전략 잘 세워주십시오.
세계를 선도하는 부강한 나라, 국민의 삶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곁에 함께하는 우리는 유일한 조세 전문가이자 든든한 경제 전문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지난 60여 년 동안 조세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조세 전문 자격사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제도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 세입 총액의 99% 이상이 세무사들의 신고 대리 등 신고 납부에 의한 것으로 세무사들이 자진 신고 납부 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재정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의 조세 전문가, 동시에 경제 전문가인 세무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로서 사업자들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멘토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잘 봤습니다. 아, 네. 아이고, 대단하게 예. 또 준비를 하셨네요. 예. 그 이제 세무사들이 15,000명 정도가 네. 전국에 각 세무사들의 역할이 네. 주어질 것인데 네. 주로 이제 물론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네. 납세자들은 답답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신이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없나 네. 또는 내가 이렇게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은 전문 직종인 세무사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죠.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세무서 앞에 가면은 세무사 사무실이 집중돼 네, 있다시피 해요. 네, 잘 보셨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간혹 이제 찾아가 뵙고 네. 여러 가지 상담도 네.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한 네. 세무사들의 역할이 네. 전부인지 또 다른 역할도 있으신지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세무사회는 총 그 7개 지방 세무사 회로 또 이렇게 그 나눠져 있고 또 전국으로 보면 128개 지역 세무사 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무서 앞에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세무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세무서 한 개 있는 곳에 우리 세무사 회도 지역 세무사회가 이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세무사들인데 전국의 15,000 세무사들은 지금 결국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납세를 하는 납세자들을 정말 도와서 납세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성실한 납세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한 납세를 하게 할 수 있는 그 이제 여건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들의 그러한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가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세무사들이 납세자들을 돕고 또 납세자들의 사업의 멘토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사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겠지만 이제는 업역도 더 넓혀서 세무사들이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사업을 돕는 그런 멘토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납세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세무사를 통해서 납세자들의 재산을 이제 형성하는 것을 돕고 또 적정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 돕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납세자들이 사실은 우리 세무사들을
이제는 조세 전문가, 네. 그리고 직접 내 사업을 도와주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이렇게 납세자들의 그 멘토로서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정말 그러한 실력들을 갖추고 또 그런 소양을 갖추고 또 그런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작년 11월경인가요? 네. 예,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네. 예, 굉장히 획기적인 세무사들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가 네. 자격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에 대한 배려가 네. 예, 확실하게 또 결정이 됐다 이런 내용 같은데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은 이 세무사법 개정 건인데요. 네. 세무사들은 이게 1961년대에 세무사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이제 그 자격을 갖고 있었던 변호사들에게 당시는 자동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격 시험을 치지 않아도 네네. 세무사 자격을 주었다 이 말.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예, 예. 왜 그랬냐 하면 네. 그때 당시는 세무사들의 숫자가 적었고 아. 그리고 그때는 국세 행정이 국가에서 결정하는 그런 국세 부과 정부 부과 제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의 역할이 사실은 신고만 해주는 이런 것들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이 미미했다라고 해서 하면 지금은 이제 전문 자격사 제도가 이제 발달이 돼서 세무사뿐만이 아니라 관세사 또 변리사 노무사 또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전문 직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 지금은 이제 또 세무가 정부 부과 제도에서 신고 납세 제도로 바뀌면서 세무사들의 역할이 이제는 전문직화 되고 있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전문직화됐다고 하는 전문성이 이제 확실히 이제 부여가 됐고 또 하나는 세무사의 숫자도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이제는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됐죠. 아,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자동작을 갖고 있어도 세무사 등록한 그런 변호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26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그 세무사 자동 자격을 받은 변호사들이 이제는 세무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이 자동 자격을 받은 변호사들이 할 업무와 하지 않을 업무를 국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은 우리 세무사들의 모든 업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세무사들이 볼 때는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험에 법에 관련된 그런 시험은 있었지만 회계 업무, 회계와 관련된 그런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 순수 회계 업무인 이제 장부 작성, 회계 업무, 회계 장부 작성과 또 그것에 기초한 성실신고 확인 업무 이것은 회계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변호사 시험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회계 업무를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장을 했죠. 네. 국회에서는 이 부분들 두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무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시험에 순수 회계 업무에 대한 회계 관련된 시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변호사들에게 그런 회계 업무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2021년 11월 1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이제 이렇게 11월 9일 날 통과를 시키고 네. 본회의에서는 네. 11월 11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달 11월 23일 날 이제는 공포를 이제 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세무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하고자 하는 다른 업무들에 대한 전문 자격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 자격사 단체에서도 우리 세무사 회에서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원수가 부족한데 조세 행정을 민원하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 초기에는 네. 변호사 자격에 또 세무사 자격까지 네. 부여해주는 그런 형태였지만은 네, 이제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발전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직종의 어떤 그 한계가 정확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건 옛날이지 지금은 아니다 네. 해서 바꿔버린 거 그것이 통과가 됐고 네, 예. 아. 전문 자격사 제도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그 자격을 갖춘 그렇죠. 그런 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럼. 그것도 그 자격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인정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변호사 자동 자격을 받은 그러한 변호사들은 네. 이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자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 시험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업무, 법과 관련된 업무는 허용하되 그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무사회의 그러한 그 논리가 네.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국회에서 인정을 했고 또 정부와 국민들이 이것을 뒷받침해 준 것이죠. 네. 네, 조금 이건 얘기가 달라진 거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 원경희 회장께서 회장이 되기 전에 또 다른 공직에 계셨어요. 네. 여주시장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단한 역할이었는데 여주시장을 하시면서 네. 지금도 아 내가 참 보람이 있었다 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 좀 재미있는 얘기 소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 8시면 출근을 합니다. 네. 근데 여주시장 할 때는 그보다 빠른 7시에 이제 출근을 했었고 여주시는 우리나라의 최대 성군이신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종대왕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이런 추앙을 받는 분이신데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그때 만드셨던 1446년에 공포하셨던 그런 훈민정음으로 네. 인해서 지금 우리가 문맹률 세계에서 가장 최저의 그렇죠. 그런 문맹 그 이제 제로 국가가 됐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그러한 그 훈민정음을 토대로 우리가 한글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에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그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한류 문화를 형성한 그런 근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여주를 세종대왕을 모시는 그런 여주로 하겠다라고 아. 해서 여주가 나아갈 방향을 세종인문도시 세종과 함께하는 네.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참 방향을 잘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세종대왕을 모시고 또 훈민정음과 관련된 이런 한글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에 한글 교육을 하는 한글 학교가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모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세종대왕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여주시가 했었던 그런 가장 소중했던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뮤지컬을 여주에서 만들었습니다. 1446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 네. 1446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한 차례 이렇게 공연을 했고 또 올해도 전국 지방을 돌면서 지금 공연을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여주시를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다만 지금 저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그때 이후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견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세계에 네. 예, 한글이 6개 국어 중에 하나로 네. 지명이 돼서 네. 이제 예, 보급이 되고 네. 우리나라 한글이 되게 불란서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그 불어가 네. 세계 최고였다라는 그런 그 옛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무너졌지만은 네. 우리도 한글이 이제 세계 최고의 언어다. 네. 그래서 지금 자랑스럽게 우리가 우리말을 쓰고 네, 있고 네. 심지어는 문화 교류의 BTS가 네. 우리말로 노래를 팝을 했을 네. 때 그 언어의 전달. 네. 언어의 자랑 네. 이런 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 여주시장으로 계시면서 벌써 선견 지명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걸 했다. 네. 아, 이건 참 놀라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이 코로나가 3년 차에 지금 접어들었지만 네, 이제 서서히 정점을 찍고 네.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인데, 이 시점에 이제 코로나를 한 3년여 가깝게 우리가 네. 겪다 보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네. 시민들, 국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입도 없는데 아 이거 납세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네. 이런 통보를 받았을 네. 때 정말 암담하다는 네.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세무사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노고가 네. 많으시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코로나 기간에 세무 행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네. 사실 이 코로나19가 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러한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것이 한 나라에서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코로나 방역을 가장 잘한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들의 그러한 사업에 많은 그러한 감소 요인, 수익 감소 요인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수익은 이제 오히려 이익보다 손실이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이 지속이 됐잖아요. 그것이 우리 한국 세무사 회원들인 세무사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세무사들이 사회 공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일들을 하고 납세자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세무사들은 납세자들이 그동안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상담하고 함께 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대면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주로 많이 했고 또 이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그 수입이 줄고 소득이 이제 그 줄고 오히려 적자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들의 사업에 대한 그러한 그 세금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상담도 우리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무료 세무 상담을 이렇게 실시를 이제 주도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아까 128개 이제 지역 세무사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 세무사별로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를 하고 또 우리 한국 세무사회가 2년 전에 세무사 TV 유튜브를 네. 이제 새로 이제 창설을 했습니다. 네, 개설을 하고 이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세무사 회원들의 교육은 우리 한국세무사의 세무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지만 예.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세무사 TV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납세자들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무사 TV가 지금 1년 만에 우리 그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이 전문자학사단체로 네.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은 그러한 이 구독자를 네. 확보한 그러한 세무사 이제 그 TV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제 이 세무사 TV를 통해서 지금 어린 학생들 또 이 이제 직업을 갖지 않은 취업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세무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한다든가 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그런 회계 업무를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세무사 회에서 주관하는 세무사 회 전문 자격사 이제 그 시험인데 요 부분들을 세무사 TV를 통해서 알리고 또 시험에 이런 출제 방향이나 또 기출제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알리면서 그 많은 수험생들이 또 즐겨 이렇게 이제 조회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세무사 TV 같은 것으로 소통하고 그래 하면서 오로지 우리 한국 세무사에는 납세자들이 이제 사업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세한 네. 그런 그 조세 행정에 네. 협조를 하기 위한 네. 세무사들의 역할이 네.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11월 달에 통과가 된 네. 세무사법 개정안이 아직도 더 손을 봐야 한다. 또 새로운 부분이 또 많다. 막 그래가지고 좀 더 개정돼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들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우리 이제 세무사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그 회계학 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순수 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이렇게 그 허용하지 않은 이 부분들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법 개정에는 네. 지금 불법으로 우리 이제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고 네. 또 이 이제 세무사의 자격을 이제 이렇게 불법으로 대여하고 하는 이러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세무 대리 업무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자격 없는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세무사법에 이제 그 전에는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납세자들에게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납세자들에게 돌아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피해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불법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명의 대여라든가 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세무사들이 국민적인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이제 됐고 또 몇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개선돼야 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했는데 그거는 대국민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세무사들이 업무 개선을 위한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는 그 세무사법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128개라고 그랬나요? 지역에? 네, 예. 128개의 지역 세무사회가 중앙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네.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다른 협회나 연합회 이런 구성과 달리 네. 특히 세무사회는 직선제로 네. 회장을 회원이 15,000명이 직접 선거해서 선출하는 네. 그런 제도를 쓰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그 자격도 중요하지만은 책임과 의무가 네. 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 네. 세무사지 그러니까 네.
면허 없는 사람이 면허 행위를 한다든가 이건 불법이죠. 불법. 그런데도 그걸 규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오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이제 법적으로 아야 쐐기를 받겠다 네.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이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명의 대여만 하더라도 예. 명의 대여 행위는 명의를 대여한 자와 명의를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 세무사법에는 명의 대여를 한 세무사만 처벌하도록 돼 있었고 명의를 받은 그 불법으로 받은 자는 처벌할 수 없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불합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받은 불법으로 받은 자도 처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세무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납세자들이 어떻게 불합리한 그러한 그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과다 부과됐고 위법한 그러한 세금을 부과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불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복하는 절차는 일단은 종류는 이의신청, 그다음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조세소송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의신청, 그다음 심판,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이 이제 세법에 의해서 세무사들이 할 수 있는데 이 조세소송은 이제 그 세무사들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심사 심판 청구까지 갔었던 이런 부분들이 조세 이제 그 불복으로 이제 소송 조세 소송을 갔을 때 그러면 연결돼서 세무사들이 할 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 비용도 적은 비용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 그것을 이제 세무사들이 못하고 조세 소송은 변호사들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가면 변호사들이 전문성은 차치하고로도 시간이 그걸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별도로 부담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들도 조세 소송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세무사 이제 회원들도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우리 세무사뿐만이 아니라 네. 타 자격사 관세사나 또는 그 변리사나 노무사나 이런 타 자격사들도 이제는 그 관련된 소송 부분은 저 그 각 단체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문 자격사자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아, 그 대개 이제 어떤 조직이 네. 움직이려면은 비용도 필요한 것이고 네. 예산도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고 그런데 한국 변호사 아니죠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어떤 그 운영 체계를 어디 국가 예산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회비로 네. 진행을 하나요? 모든 단체 전문 자격사 단체들이 이제 회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세무사회도 마찬가지 회원들의 회비로 이렇게 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조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 사업 으로 또 이렇게 그 이제 회비를 충당하는 이제 경비를 충당하는 이런 지출 충당 부분도 이렇게 있고 수익 사업은 뭐 수익 사업은 이제 회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한 수수료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 이제 조세와 뭐 관련된 특허입니까? 예 특허 일종의 특허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면허세인가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료죠. 사용료, 네, 예. 수수료 사용료. 예, 수수료 사용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이제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조세 관련 서점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기금 같은 거 조성이 돼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국민들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받는 그런 것처럼 한국 세무사에서는 공제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공제 회비를 이제 이렇게 막아갖고 있다가 이제 회원들이 이제 폐업을 하거나 네. 또는 또 사망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공제 회비에서 또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또 노후 대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세무사의 공제 회비는 약 800억 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어, 이거 엄청난 공제 기금이 예. 마련돼 있네요. 네네. 그러면 그걸 공제 기금은 별도로 매월 세무사 여러분들이 회비로 내니까. 네. 아, 그러니까 회비가 있고 공제 기금 조성이 있고 네. 뭐 그렇게 예, 일정 회비 받은 것 중에서 지금은 30%를 예. 공제 기금에 전입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대개 이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이나 또는 종신연금 네. 이런 등등의 공무원 여러 가지 연금, 체계로 네. 진행이 되지만은 네. 세무사는 전문 직종으로 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이 적립한 그 기금을 가지고 네. 연금을 지급한다. 네, 네. 이제 그런 규정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복지 문제 같은 것도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지원금을 이제 지난번에 20만 원씩 이렇게 준 것도, 회원당 예 회원당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은 아직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주 시장으로 있을 때는 네.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 콘도를 이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네. 있고 그래 했는데 그건 이제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세무사들은 이제 15,000명의 회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많고 또 그러다 보니 공급량은 적고 이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는 앞으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복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세무사회가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뭐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 뭐 이번에 또 우리 원경희 회장께서 33개 아젠다. 네. 33개라는 건 3개도 아니고 33개라는 네. 건 엄청난 건데 네. 그렇게 많은 아젠다를 제시하시고 일을 집행하고 있다. 네. 그런데 놀랐는데 그럼 네. 제1호의 아젠다는 뭡니까? 예, 우선 제1호의 아젠다는 이게 그 이게 딱 해서 상상을 오히려 이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3개 아젠다가 원래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 아젠다를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2021년 9월 달에 이 아젠다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10월에 이제 33개 아젠다를 확정을 지었는데 그 확정 이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제1호 아젠다인 네. 세무사법 개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무사법이 2021년 11월 9일 날 우리 법사위를 통과를 하고 국회 그리고 11월 1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젠다 S33 2022 프로젝트 제1호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 세무사들이 세무사 회원들이 가장 기뻐하고 또 국민들도 이 전문 자격사 제도의 특징인 시험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확인된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뤘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었잖아요. 당시 그때 이게 되기 전에는 언론에서도 네. 이게 과연 국회에 총 300분의 국회의원 중에서 46명이 변호사 출신인데 네. 또 법사위는 총 18분의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서 11명이 또 변호사 출신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법사위에 계신 그 국회의원님들 중에 변호사 출신들도 그 시험에 그 시험 과목에 없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없다, 전문자격서 제도 하에서 공감해 주셔서 여기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또 이제 본회의에서는 또 300분이 많은 부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이것에 동의를 해 주시고 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얻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세무사회에서 이 세무사법 통과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에게 순수회계 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눈을 돌리고 국민 대국민 이 부분에서 눈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33가지 아젠다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납세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우리 세무사 여러분들이 구원자나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니까 네. 뭐 조세법 자체를 뭐 외고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어요. 네.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 세무사들이 또 그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네. 서비스 차원에서 좀 신뢰가 무너지는 네. 그런 이제 행위 아까 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무면허 세무사라든가 네, 네. 또 면허가 있어도 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네. 막 그런 분들의 소수겠지만은 잘못 상대가 되면은 손실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예방은 협회 차원에서 하시겠지만은 회에서 세무사회라는 그 조직 자체에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도의 민화란 활동을 위한 무슨 세미나 네. 뭐 이런 거를 합니까?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그 국세 행정이 전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IT 시대에 지금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최고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한국세무사회도 이런 그 세무행정 부분에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IT 분야를 활용해서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네. 부단히 지금 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세무 상담도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세무사 TV 유튜브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세무에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그 모든 이제 세무와 관련된 시스템이 지금 이제 CS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CS 버전이 이제는 클라우드 버전으로 모든 이제 개인 그 기업들은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CS 버전에서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제는 모든 세무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젠다에서 33회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이제 그 세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클라우드 버전에서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고 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한국세무포럼이라고 하는 네. 이 이제 포럼을 이제 열고 있습니다. 다른 학회나 이런 데서는 이 포럼을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네. 이 포럼을 1개월 단위로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납세자들에게 납세자들 돕는 이런 부분에서 학회 활동에 이런 부분들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 조직이나 좀 파워, 네. 힘이 있어야 네. 뭐가 실리고 네. 사회적으로도 혜택을 크게 본다. 막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변호사들
정계 진출, 회계사들의 정계 진출, 뭐 이런 전문 직종의 정계 진출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뭐 검사, 판사 출신이 뺏지 않단 분이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 여러분들도 네. 좀 더 그 동업자들에 대한 네. 어떤 정계 진출에 밀무 작업 네. 뭐 이런 그 어떤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네. 그것도 협회 차원에서 좀 네, 예.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네. 막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진출의 길을 열어주실 건지요? 네. 지금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계 진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네.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는 지역 사회라든가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다.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세무사들도 정계 진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계 진출은 국회의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시군, 뭐 시장군수 그리고 의회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광역의회 의원 또 기초단체 또 의회 의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모든 부분들은 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예, 예, 예. 주민들과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세무사들도 이제 60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환갑이 됐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그 자기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사로 인해서 이렇게 그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세무사의 위상도 높이고 그리고 세무사 스스로의 자부심도 느끼는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아젠다에서 33 중에 하나로 세무사 정치 지도자 아카데미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예. 정치 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이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이나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세무사 회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열어서 그들에게 국회의원 출신이라든가 또 광역의회 의원 출신이라든가 기초단체 의원 출신들 또 저같이 여주시장을 지냈던 저같이 이제 그 단체장들을 초빙을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위하고 봉사할 수 있는가라고 네.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간담회를 열고 설명회를 열어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금 진행해 왔고 요번에 이제 그 지방자치 이제 선거 지방선거에서 지금 우리 회원들 24분이 지금 그 광역부터 기초까지 지금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대를 해요.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하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저는 이번 지선뿐만이 아니라 2년 후에 있는 그런 총선에서도 우리 세무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회원들 적극적으로 도와서 또 우리 세무사들이 이제 지역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세무사 제도 발전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년에 그 세무사 자격 시험으로 배출되는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전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네. 뭐 몇십 명에 이렇게 달하고 그리고 1999년도 네. 정도까지는 한 100여 명 미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예. 하는데 어떤 때는 1000명 이렇게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몇 년 동안 700명 정도 이렇게 세무사 시험을 봐서 이 세무사들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선발의 불공정 문제가 좀 대두된 일이 있었나요? 네, 네. 거기에 그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다시 말해서 이번 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험 과목 중 세법 파악 일부 시험에서 응시생 3,962명 중에 82%가 그러니까 3,254명이 한 과목에서 과락으로 이렇게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원래 이 시험은 한 과목에 40점 그 미만의 그런 점수를 받으면 이제 그 과락으로 되는데 예. 그 82%가 과락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그 이제 젊은 그런 그 이제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이 시험을 보지 않는 이런 그 이제 그 면제자들이 예. 많이 합격을 했다 예년과 다르게 이래서 저 젊은 이들의 꿈을 이제 앗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안타까운 그런 네. 일들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험 시행 계획에 그 출제 시험 채점 방법이 네. 포함되지 않은 것 그리고 출제위원을 선정을 했을 때 전산 시스템이 부여한 위촉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은 점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저 이 지금 문제가 됐었던 세법 파악 일부 문제 4번의 제 3항 문항 이 부분에 채점을 이제 하는 요것에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에 대해서 그 똑같은 내용을 썼더라도 채점 점수를 다르게 주는 등 그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네. 그리고 채점 담당자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채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후속 조치로 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험을 출제를 했고 또 채점을 했던 산업안전공단이 2개월 내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채점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완료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도록 그 이행 결과를 하도록 돼 있는 이 저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이렇게 다시 재채점을 해서 또 점수를 확정을 짓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합격자를 네. 확정을 해서 이제는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끝으로 예, 한국세무사회 창립이 60주년을 네, 맞으셨다고 예, 예. 예, 60주년을 기념해서 네. 특히 회원 여러분에게 네. 세무사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네. 이 기회에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선 네. 이 60주년까지 달려오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우리들의 어떤 그 수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받은 그런 혜택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또 그런 사명감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또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통해서 지역의 저소득층 그 생활비와 또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저 또한 우리 세무사 아젠다 S33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들이 나아갈 그런 길과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지역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해 나갈 테니까 그 부분도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지TV를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들과 또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이 복지TV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애자들을 위해서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 그 길을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복지TV입니다. 앞으로 이 복지TV에서는 이런 일들과 함께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인성도 제대로 된 인성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복지TV가 앞장서서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지TV에 아낌없는 그런 후원,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2022년도 이제 4월달입니다. 이 우리 2022년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활기차게 새로운 그런 생업에 전념하고 사업에 전념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납세자에게는 세무사 여러분이 구원투수입니다. 이런 세무사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해서 또 세무사회의 활동을 통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원경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모시고 그간에 있었던 얘기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코로나의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